인생이 최후. 예, 공군 비행장이 있어. 아, 괜찮습니다, 저희. 야구 방송을 찍는데 파리가 아니라 이 굉장한 무더위 속에 저희가 또 야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원주, 그 또 제2의 고향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예, 제2의 고향. 제가 또 원주에 대학교 때 왕자였다고. 저희가 지금 스포츠 콜라보를 또 다시 활발하게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스쿼시 선수 나오고 대박나고, 배드민턴 선수 나왔는데 그것도 대박나고, 그리고 테니스 선수 나와가지고 대박나고, 그러니까 매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기심, 이 궁금증을 계속 풀어줘야 된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스포츠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키. 아, 근데 바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네. 야신야덕.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하키입니다. 코치님 나와주세요. 자, 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자 하키 은메달을 획득했고요. 와. 체육 교사를 하고 있는 지성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시구나. 아니, 사회연구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한 5년 정도 넘게 했죠. 사실 야구 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굳이 설명 안 해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캐치볼 한번 들어도 될까요? 네. 하면서 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궁금해요, 진짜. 또 야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때 공 던지기 선수를 좀 했었습니다. 와. 육상 선수 하면서. 근데 달리기보다는 어깨가 더 좋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기대된다. 너무 세게 던지지 마세요. 아. 오늘 날씨 정말 좋은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하늘이 지금 코치님이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 사랑합니다. 그래. 이 접합점을 찾아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 던진 게 일단 다릅니다. 오케이. 이제 공 살아오네요. 저는 이걸 못 눌러주겠어요. 완전 좋으신데요? 이렇게 손목으로 이렇게 던지시는데도 일단 피지컬이나 운동신경 자체가 워낙 좋으시니까. 그 저는 지금 팔 안 풀렸는데 막 나가시잖아요. 많이 도움이 됐고요. 이 하체 쓰는, 허리 쓰는 이런 메커니즘들이 많이 타격할 때는 많이 비슷했고요. 공을 인지하는 그런 능력들이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매미 뭐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돌직구. 야, 오늘 처음으로 한 70m 토스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굿볼. 오케이. 와, 맞바람으로, 맞바람. 이거 바람 타고 막 와. 오케이. 이 정도 던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부산 사직 야구장에서 원바운드로 펜스 한번 맞춰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일 모레 50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와! 나이스! 너 멀다, 근데 야구장이 커, 지금. 맞바람 너무 많이 분다. 자, 바람 좀 없을 때. 이걸로 지금, 이 거리를. 예. 아웃! 와, 이렇게 정확하게 머리에다가 딱 주네요. 저보다 레이션 더 좋습니다, 지금. 오케이! 아, 오늘 맞바람 때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와, 너무 피지컬이 너무 좋으신데요? 제가 현역 때보다 30kg가 쪘어요. 아, 그래요? 하키는
체지방이 5% 미만이어야 돼요. 난 하키 못하겠다. 제가 뛰는 게 힘들어서 은퇴했습니다. 아, 좀 아쉬우니까 3루 가서 몇 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세는 좀 엉망일 거야.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미 뭐 다 야신장 나오면 다 요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케이. 오우. 뒤로, 더 뒤로. 아, 이거 메이저리그잖아, 이거는. 오케이. 에이. 와, 공 저렇게 때리는 사람 없거든요, 많이. 3루 있으면 총알 같이 와요. 근데 겁은 안 나더라고. 숏으로 가세요, 숏. 에이. 자. 아이. 아. 스포츠는 하나다. 원 이즈 스포츠. 아, 이거 좀 이상하네. 스포츠 이즈 원. 아, 좀 이상하네. 아, 그게 야구의 맛 아닐까요? 자, 깊은 거! 깊은 거! 아이! 아이! 오야! 아이! 아이! 오야! 제 그 팔이 날아가겠네요. 에이, 자, 베이스! 아!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아! 아! 오! 저는 수비가 재밌어요. 강한 타고 잡아서 더블 플레이 시키는 거. 수비에 꽂히잖아요. 야신야덕. 자, 한번 진짜 마운드에서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공을 워낙 잘 던지셔서. 하키 선수의 스타일로 또 공을 던지시지 않을까. 헤이! 아! 예, 하나 더! 하나 더! 헤이! 어이! 지금 공을 너무 잘 던지시는데 공을 여기서 코킹 만들어서 이렇게 때리셔야 되는데 좀 빼세요, 이렇게. 아. 자꾸 선수들한테 더 앞에서 던져. 그쵸, 저도 이렇게 팔꿈치 나오라고. 네, 진짜 진짜 잘못된 교육이에요. 사실 이렇게 이 타점을 잡는 게 제구력이 좋아지는 건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난 앞에서 짧게 내가 이렇게 던져야지 제구력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완전 메커니즘이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완전 원포인트 레슨 받고 가는데? 자, 이제는 잊어버리시고 볼 위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아이! 나이스 볼! 조빈식이 불러야겠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레슨 좀 받고 올 걸. 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좋으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크만 좀 크게 공 때리는 건 배우잖아요. 무서운 투수 될 수 있어요. 어떠셨나요, 좀? 마코님 앞에서 보더니까 몸에 좀 힘이 들어가고 후배들이 좀 더 기운 낼 수 있도록 오늘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와, 여러분들 야구 그리고 하키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 그만큼 스피드가 야, 캐치하는 거 봐봐. 아, 자네 하키 한번 해볼 생각 없나? 재밌다. 아, 맞죠. 와. 바로 가잖아요. 하키 스윙.